고강 선사 유적, 선사문화 유적의 해설을 맡은 이창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설 유구 유적의 적석 황구 유적 유구 황구 유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위치는 청룡산, 이게 이제 모형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건 청룡산 정상에 있습니다. 청취 대상은 10명이고 용도 유구의 용도는 제사장 제례의식을 하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형태 구조로 봐서는 이제 기역자와 도너츠 영 이걸 해서 하나의 이제 그 로고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은 그 엄지와 집게 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으로 보이는 그 을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을과 알을 연상시키는 아주 그 높은 영적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실제 유적지 위치는 작동산의 정상부에 있습니다. 황구 도량의 특이한 부분은 제기형 토기가 부서져 있고 땅에 뭐 묻은 석검이 있고 근데 이것은 제사를 치르고 부수고 파묻은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한양대에서 지금까지 한양대 발굴단에서 조사가 7차 이루어졌는데 그게 1996년에서 2005년까지 제사 유구로 이용한 지도자의 성격 지도자가 공동체의 구심이 되는 그런 것 지도자와 조직 주변의 청동기 유적 선사 유적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이 마하 지금 그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3차 학술대에 부천이 우유 모탁구로 비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의 단서 근거가 선사 유적지에 적석 황구 유적 상구 유구가 유구로서 증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적석 유구 황구 그것의 가치는 지대해서 이걸 통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 탐욕스러운 동북공정 및 일본의 식민사관을 대항하는 그런 그 학술적 그 연구가 많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고 가치로운 높은 가치의 유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해설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더 공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해설사로서의 자부심과 자부심과 여기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흐름을 익히는데 이 유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레이터로 나섭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고 어떤 형식으로 발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반복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예설서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밝은 미래를 차고 나갈 수 있는